오늘 많은 것을 담아보려다 보니 소통이 좀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갈증 해소해드리도록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믿어도 네, 되나요? 김상복? 풍성하게 준비했거든요. 네. 믿어? 한번 기대해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김상복 팀장님. 카메는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9월이네요. 바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입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모코코가 슈퍼 모코코가 이렇게 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설 아바타가 출시가 되죠. 이들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만들 때는 네. 애초에 좀 안 늘려. 아,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게 이렇게 방송 시작 버튼 누르기가 무서운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예,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불만족한 사람이 더 많다가 이게 현실이죠. 이건 예상했어요. 이건 예상했잖아. 나는 그래서 기대 안 했다고. 님들이 흔히 말하는 대깨로였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콘텐츠 안 나오는 기간도 많이 겪어봤고 뭐 이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내가 화났던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그냥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약간 핫딜 느낌이었거든. 그냥 핫딜 느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통이라고 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된 멘트였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Q&A 같은 경우는 유저분들 요즘 보니까 뭐뭐뭐뭐 언제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이게 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유저가 정확히 이제 뭘 원하는지까지 딥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게 없었죠. 그냥 대뜸 아바타 가지고 사람들 섭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대하라고 했어. 어? 큰 거 오나? 근데 방금 말했던 수영복, 전압, 공무전 이게 뭐야?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정말 옛날부터 말했던 겁니다. 이거는 내가 로스트 아크 로아운 1차 때부터 진짜 울부짖었던 건데 제발 님들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 부가적인 거고 우리가 있어야 작품을 만들 거 아니야. 예술 작품도 볼 사람이 있어야 예술 작품이야. 난 정말 로스트 아크 감수성 좋습니다. 스토리 라인업 연출 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만족을 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상업성을 바라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면 유저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열심히 만드는 걸 딜컷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나버리는 게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딜컷은 해주겠다. 이거는 수바 그냥 니들 줄까. 그냥 우리 게임이 먼저야. 이거야 그냥. 요즘 루스타크가 사람이 많아져서 이게 이제야 대두되는 건데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 이다야 말 조심해라. 예술성이 있으니까 유저가 온 거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항상 이 소리로 내가 그래서 방송 중에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니까. 게임은 낭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게임이 잘 나가면은 거기서 안주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뭘 원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게임이 컸다. 이게 피드백이 자체적으로 돼가지고 쭉쭉 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곱창 들어간 거지 지금. 아니 근데 수바 여기서 왜 레벨을 안 알려줬을까? 보상 때문에 그런가? 원래 안 알려준다고요? 뭐 지금까지 안 알려주긴 했지만 원래가 어딨어? 그냥 안 알려준 거지 뭐. 이게 지금 카멘하고 좀 거리가 멀신 분들은 이게 뭐 레벨이 뭐가 중요하냐? 너네 일정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레벨을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가 뭔 차이냐면요, 그때까지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을 못하니까 있는 자원으로 갈 수 있으면 강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존버를 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미 해당 레벨이 됐으면 그거 가지고 배력을 키울 수도 있고 선택지가 부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레벨을 안 알려주잖아? 벙 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니까 고정 파티 꾸리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시간도 맞춰야 되고 다 이게 연쇄적인 거거든. 그래서 레벨을 좀 알려주긴 해야 돼. 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9월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로아운 하기 전에 나 9월 초 예상했거든? 근데 얘네가 얘네 입으로 9월이라고 뱉었다? 그러면 이건 수박 9월 말일 가능성이 좀 큰데. 아 이거 27일에 나오겠네 이거 씨. 그지 이번에 뭐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하고 성장 지원 방향으로 핀트 잡고 저 정도로 로아운 때렸으면 이제 뉴비들 와야지. 뉴비들 안 오면 이제 비상 걸리는 거지 뭐. 너무 안주하고 있긴 해. 이 게임 잘 나가니까 콘크리트 유저들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긴 해야 돼. 특별 방송 기다리면서 뭐 버텨야죠 뭐 어떡하냐.
특별 방송 할 거 같냐고? 민심 저 정도면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트리머나 유튜브도 존내 많은데 그냥 총알바지로 그냥 스트리머 유튜버 선택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Q&A 하면 안 돼? 그러면 어차피 그 방송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송 스트리머랑 유튜버가 욕 다 먹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 난 총알바지 될 준비 돼 있어요. 나는 언제든 환영이야. 오면은 내가 욕 먹을게. 와서 Q&A 한번 하자 시원하게. 아니 솔직히 지금 계속 다른 게임 이야기하는데 진짜 작같은 게요. 저는 로스트아크가 망을 해도 다른 게임이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딜 갈 건데 어차피 이쪽 배에 구멍 나도 저쪽 배는 불타고 있어. 다 똑같아요. 이다야 그래도 행복하지. 시즌1 때는 아무리 망해도 망겜충도 없었는데 네 맘 다 안다. 그때 너도 안 봤잖아 임마. 무슨 그때 너는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 맨날 로스트아크 방송하면 한 5분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아저씨들이 이거 재밌음? 돈 얼마 써야 됨? 리니지 하다 왔는디? 하면서 맨날 수박